안녕하세요, 용수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려 35도까지 올라갔었어요. 너무 더운 날이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더운 날에는 정말 입맛 없으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입맛을 찾아드릴 수 있는 반찬 세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정말 밥하기도 싫고 반찬 만들기는 더 싫고, 그런데 또 식사는 해야겠고요. 그럴 때 자, 간편하게 요즘은 집에서 만들어 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맛있는 반찬으로 잃어버린 입맛도 찾으시고 밥도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제가 지금 오늘 이 반찬 세 가지를 준비를 했거든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반찬은 초록샵 반찬 맛집의 반찬 3종 세트인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반찬은 매실 생끼니 무침, 매실 콩잎지 무침, 매실 오이지 양념 무침입니다. 듣기만 하셔도 입맛이 돌아올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입맛 없을 때 찾는 반찬 중에 하나가 대부분 아마 깻잎도 많이 찾으실 거예요. 저도 깻잎을 워낙 좋아해서요. 이런 깻잎 같은 경우는 입맛을 살려주는 반찬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깻잎 그 무침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제가 직접 만들지 않고 맛있는 집에서 사다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맛있는 반찬 맛집을 하나 알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깻잎이에요. 그런데 이 깻잎을 색과 향이 진한 국산 들깻잎을 이용해서 국산 고춧가루, 국산 당근, 매실 액기스를 첨가한 감칠맛 나는 맛있는 양념으로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발라서 완성한 매실 생깻잎 무침입니다. 매실 콩잎지 무침이에요. 콩잎지 무침 하면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희 그 친정 어머니가 경상도 분이신데 이 콩잎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는 콩잎지가 낯설지가 않거든요. 밥도둑 맞습니다. 예. 콩잎지는 깻잎과 달라요. 약간 좀 그 두께감도 있고요. 그리고 모양도 조금 다른데 삭혀서 만든 콩잎지거든요. 삭히게 되면 이 색깔이 노랗게 돼요. 그래서 당근, 다진 마늘, 매실 액기스는 꼭 들어갑니다. 매실 액기스, 가진 양념을 넣어서 맛있게 무쳐낸 매실 콩잎지 양념 무침이에요. 그리고 한국인의 여름 반찬 중에서 오이지를 빠뜨릴 수가 없죠. 오이지는 이제 절이는 게 중요한데 국산 첨일염에다가 알맞게 절여진 국산 오이지의 그 소금기를 뺀 다음에 국산 고춧가루와 국산 마늘, 매실 액기스 등 가진 양념으로 맛있게 무쳐낸 매실 오이지 양념 무침입니다. 자, 올 때부터 저는 이 상자에서 꺼낼 때부터 참 그 친환경적인 것을 생각을 했구나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스팩을 사용하지 않고 생수병을 얼려서 두 개를 넣어서 보내왔잖아요. 자,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따로 뭐 담지 않아도 케이스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보관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금방 먹어요. 워낙 맛있어서 금방 먹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양도 많은데 뭐 금방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콩잎지입니다. 여기 있는 반찬 세 가지만 있으면 35도를 육박하는 이런 더운 날에는 그냥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밥에 얹어서 먹으면은 다른 반찬이 필요 없겠죠. 이 더운데 불 앞에서 뭐 국을 끓이시겠어요? 찌개를 끓이시겠어요? 반찬을 볶으시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맛있는 밥도둑 반찬 세 가지로 놓고 물 말아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맛있는 반찬 세 가지에다가 보리굴비가 집에 있어요. 그래서 보리굴비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녹찬물에다가 얼음 동동 띄어서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얼음을 동동 띄운 녹차에 밥을 말았거든요. 밥이 얼음물에 들어가면은 밥이 밥알이 더 꼬들꼬들해져요. 저는 그 식감이 참 좋더라고요. 한 장 한 장 양념이 그대로 다 묻어 있어요. 여기다가 간도 딱 맞고요. 깻잎 향도 너무 좋고요. 양념이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콩잎을 먹어볼게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먹던 콩잎 맛입니다. 요즘은 콩잎을 먹을 기회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콩잎을 또 먹게 되네요. 그 다음에 오이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좀 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반찬이잖아요. 그런데 짜지가 않아요. 그냥 밥이랑 드셔도 짠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오이지도 지금 너무 잘 재워졌어요.
아닥아닥하고요. 보리굴비가 어떻게 어울리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보리굴비 깻잎이랑 보리굴비가 또 어떻게 어울리는지. 보리굴비와 먹어도 아주 맛있는데요. 아주 맛이 잘 어울려요. 자, 지금부터 콩잎으로 삭힌 콩잎이거든요. 콩잎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고기와 함께 먹어볼까 하다가 제가 지금 보리굴비를 선택한 이유는 너무 덥잖아요. 오늘 너무 이렇게 더운 날에는 그냥 이제 시원한 물에다가 밥 말아서 이렇게 먹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리굴비를 준비를 해서 먹고 있는데요. 굴비라든가 뭐 이런 거 구워서 그냥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기도 어울릴 것 같은데 고기도 불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전자레인지에다 그냥 데워서 보리굴비 준비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깻잎, 콩잎, 오이지 이 세 가지만 있어도 먹을 때는 여름 한 끼는 최고인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매실 액기스가 들어가서 달콤한데 그 달콤함이 아주 많이 달지가 않아요. 약간의 단맛? 근데 약간 근데 그 맛이 아주 감칠맛이 나요. 양념이 아주 맛있어요. 고소한 보리굴비에다가 오이지를 한번 다시 올려서 넣어볼게요. 포장도 깔끔하고요. 국산 재료에 맛있는 반찬 세 가지만 있으면 이 무더운 여름에 반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반찬 걱정은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